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소대장입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우시다. 자, 여러분들, 이 꾹TV가 사실 피규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그만한 피규어부터 엄청나게 큰 피규어까지 리뷰를 자주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인기가 많다는 바로 레이그 오브 레전드 롤 피규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롤 피규어들이 여기에 랜덤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오늘 소대장님과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왜 소대장님은 불렀냐? 이 꾹TV가 사실 롤을 피모라는 챔프로 이제 첫 플레이를 했었어요. 근데 욕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롤이랑 좀 담을 쌓았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소대장님 간단하게 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하고 있고, 롤 게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도 하고 있습니다. 롤을 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롤 저번 시즌부터 했는데 저도 이제 한 1년 이제 됐고, 저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롤이 그 뭐 계급이 있다면서요? 뭐 티어인가?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다이아, 그랜드마스터, 챌린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대장님은 무슨 티어이신 거예요? 제가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티어가 어디일 것 같아요? 챌린지요? 왜요? 퍼센테이지는 비슷한데 브론즈 정도? 브론즈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소대장님께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는 분으로 오시긴 했지만, 사실 이 꾹TV는 굉장히 하이텐션입니다. 리액션이 중요해요, 꾹TV 영상은.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안에 설마 과자가 들어있을까요? 대박, 과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 맛있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노릇노릇해 보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떼걸로 까시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이걸로 해볼게요. 오늘은 프링글스를 리뷰를 할 건데요. 뚜껑이 처음 보는데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소대장님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대장님과 함께 롤 피규어 랜덤 박스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줄줄줄줄줄줄줄줄 출발! 꼬고리! 사실 오늘 조금 룰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롤이 그런 뭐 역할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탑, 미드, 바텀, 서포, 정글 다섯 가지. 챔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챔프가 어느 포지션인지 제가 맞출게요. 제가 만약에 못 맞추면 세망치로 저를 그냥 세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대장님이 피규어를 가져간 거예요. 내가 맞췄으면 내가 피규어를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리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규어는 니신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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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리액션 다시 연습해야 되겠네. 과자 주세요, 다시. 대박! 와! 되게 매끈매끈하게 잘 돼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이 친구는 근데 원래 눈을 가리고 싸우나 봐요. 네, 이 친구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음파로 싸웁니다. 머리가 긴 거 보니까 당연히 여성분이죠. 몇 년 안 깎은 거야? 자, 근데 제가 그 아까 뭐 탑, 정글, 마드. 탑, 미드, 원딜, 서포트, 정글. 아, 원딜하고 서포트는 뭐 서포트 해준 사람일 거고. 아, 마법사들이 미드를 간다? 오, 이건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한번 맞춰볼게요. 이분은 아까 음파, 무기가 없는 걸 보니까 미드! 어려운 건데 어떻게 틀리셨지? 이 친구는 정글입니다. 정글은 뭐 하는 거야? 정글 숲에 숨어있다가 주변 적들을 이렇게 감지하고. 확실해요? 네, 그럼요. 맞아요. 자, 아무튼 정글 리신이었습니다. 괴충괴충! 자, 그 다음으로는 야수호입니다. 죽음은 바람과 같지. 근데 피규어들이 진짜 엄청 깔끔하다. 다세기! 오, 예, 다세기! 말랑말랑 약간 그거 같아. 오! 머리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는. 오, 좋았어, 좋았어. 뒷공기 악마 열매 기가 막히게 크게 들어있고요. 보시면 이 친구는 관절이 굉장히 많아요. 허리춤에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액션들을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도록 관절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칼로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요. 공격 이제 하세기. 알긴 알아요, 사실. F 누르면 나가잖아요. F 누르면은 물음표 핑을 막 찍히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 야스오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오는 칼을 쓰니까 숲에서 얘가 딱 오는 걸 보고 타이밍 맞춰 딱 띄운 다음에 팍 치고 튀고. 정글! 굉장히 예리했어요. 굉장히 예리했는데? 쳐봐! 쳐봐! 아!
이지호는 정글 빼고 다 가는 친구예요. 충첸이라고. 약간 오버워치 한조 느낌이군요. 아! 맞아요. 제가 한조 충이었거든요. 오,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자, 야쏘였습니다. 따봉! 자, 이번에는 아무노입니다. 날 선택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와, 진짜 엄청 귀여워. 대박. 와, 이거는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는 내가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다. 원래 이런 건가요? 왜 이렇게 슬픈 건가요, 원래가? 마음에 가네. 얘는 꼭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는 미라기 때문에 군대로 공격을 하고요. 물기 공격 있고. 얘도 한번 맞춰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힌트 하나만 줘. 힌트는 보호색. 보호색? 인스턴글! 아,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정글인 것 같은데요? 정글! 아, 정답입니다. 오, 예! 저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느낌이? 어,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닮았다고요? 아무튼 이 친구, 아무무 친구는 제가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친구하자. 꼬구리. 자, 다음으로는 이즈리얼입니다. 임무를 수락하지. 잠깐. 어디 가는 거라고? 부품이요, 친구도. 와, 루즈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엄청 알차게 들어있다. 얘 스킬인가 보네. 궁극기네요, 궁극기. 날아가는데 맵 끝까지 날아가요, 이 스킬은. 보면 맵 끝까지 날아가요? 예측샷 해가지고 뜻밖의 킬을 할 수도 있겠네요. 와, 귀여워, 귀여워. 요게 궁쏠 때 표정이구나. 요것이 지금 그냥 일반 표정. 아, 모험가 컨셉? 아, 그럼 그래 보여요. 뭐, 오프터가. 팔찌에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 활마저 팔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딱 쓰면은. 그래가지고 맨 끝까지 딱 날아간 거죠, 맞죠? 맞아요. 어머, 귀여워. 얘는 근데 딱 봐도 진짜 모험가 같다. 모험가들 이런 노랑머리가 많아요. 얘도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즈리얼은 마법사고 궁수인데, 아, 이거 원딜 아니면은 제가 미드 같거든요. 그래도 펠슨 아니니까 원딜! 아, 제가 마법사라고 말을 했는데. 미드! 진짜 미드요? 네, 미드. 원딜입니다, 원딜. 어, 원딜이다! 꼬구리. 자, 다음으로는 다리우스입니다. 오직 나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아니, 농구 캐릭터야? 아니, 이건 스킨이에요, 스킨. 농구 골대로 때리는 챔프예요. 친구는 좀 플레이를 해보셨어요? 아, 네, 한번 해봤어요. 저랑 안 맞아서 그 이후로는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어떤 챔프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녹턴, 모데카이저, 말파이트 이런 거 하는데 피규어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이 친구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농구 골대로 찍어버린다 그랬으니까 근접으로 친네 같고 처음이네. 탑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아니야. 그만하세요. 저를 회복시키지 마세요. 탑이에요, 무조건 탑. 근데 소장님 언제서부터인가 왜 이렇게 멀리 가 계세요? 이번에 막 틀리시면은 제가 다리우스처럼 찍어버릴 텐데 괜찮으신가요? 잠깐만요. 얘 궁 이름만 알려주세요. 궁. 찍어내리기. 찍어내리기. 탑! 무조건 탑! 맞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리우스는 제 겁니다! 꼬구리. 자, 다음 거는 요들 세트입니다. 디모 대위 명을 받들겠습니다. 한 명씩 좀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트리스타나, 룰로, 티모, 직스, 베이가. 오, 얘는 무기가 총이네. 옆에 딱 금색 총 들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얘는 룰로, 얘는 마법사네. 티모는 피리로 싸운다는 거 알고 있어요. 북침, 맞아. 하면서 쏘고 있다. 그리고 얘는 직스, 폭탄을 메고 있네요. 손에도 이런 식으로 폭탄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베이가. 오, 얘 멋있다. 좀 얘 스타일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럼 얘네들은 제가 다 맞춰야 되는 건가요? 과반수 반만 맞추면은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듣고 계세요. 원딜 이제 미드 정글, 얘는 서포트, 원딜 미드. 이번에도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아가지고. 아, 그럼 얘를 바꿀게요. 정글. 제가 뭐 알려드릴 게 없는데요? 아, 그래요? 정답은? 아니요? 한 개 맞고 다 틀리셨어. 구독, 좋아요, 징크스. 자, 다음으로는 징크스입니다. 신나게 놀아볼까? 이야, 멋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랭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무기가 4개예요. 로켓보, 이건 기관총이에요. 작은 총이 있거든요. 밑에 이거 지뢰. 와, 무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얘는 도대체 뭔 역할이야? 다 터트리고 다녀. 폭발시키고. 폭발시키고 터트린다. 미드. 정답은 틀렸습니다. 근데 아무모 어디 가셨어요? 아무모 여기. 어, 어디 갔어? 어머, 멀리 했어! 내가 발 못 했어! 내가 발 못 했어! 꼬구리!
자, 다음으로는 이렐리아입니다.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이거는 스킨인데 프로젝트 스킨이에요. 아, 느낌 나네. 여기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와. 잠깐만. 오. 근데 더워서,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망토를 벗어놔도 돼. 네. 와, 근데 진짜 얘는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아까 근데 검술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표창 날리는 것 같은데? 검들을 띄워가지고 몸 주변을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한 거죠. 움직이면서. 진짜 멋있다. 와, 이거 보세요. 다리 긴 거 보세요. 저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다리 길입니다. 하이힐도 쇠떡이 하이힐이야. 이거는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어려워서 잘 안 해요. 아,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수호가 정글이었잖아요, 맞죠? 잘 빼고 가는 거예요. 이 스킬을 설명드리자면 네. 이 검을 두 개를 이렇게 맞으면 속박이 되고. 서포터! 당연히 저는 정글, 미드 이런 거 생각하실 줄 알았거든요. 정답은 아, 정답입니다. 서포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탑이에요, 탑. 무당. 아, 이거는 맞추시길 바랬는데. 자, 중간 점검. 왜 이렇게 초라해, 내 거! 저 너무 많은데요? 자, 일단 근데 두 개가 남았어요. 이거 하나씩 한번 까봅시다. 오, 진짜 이쁘다. 진짜 반짝반짝해요. 이게 와드예요, 와드. 그 와드가 목걸이로 나온 거구나.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이거는 저도 그래도 게임을 25년 정도 했거든요? 롤을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브론즈는 이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롤 판판 해가지고 이거 각기 합시다. 두 개 다 몰아각기. 그러면은 공룰이 있는데 1대1 미드방이라고 조건이 있는데 싸워서 킬을 먼저 하거나 미니언 100마리 를 잡거나 타워를 먼저 깨거나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하면 이긴다는 거죠? 네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댓글로 지금 먼저 적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목걸이는 제 겁니다. 브론즈? 가까이 오셔야죠. 네. 한 번에 죽인다 그러지 않았어요? 짧은 거리에 순간이동한다. 오오오오오. 뭐 300초야? 소대장님. 네, 저 있어요, 여기. 저희는 이번에 와드 목걸이배 롤 미드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시고 있으면 아이디 좀 찾을게요. 왓! 잠, 나 아이디 뭐였지? 우와, 완전 멋있어. 와! 아, 나! 소름났어! 대박, 대박! 어! 하지마 무거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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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요 다시. 이제 둘 다 이제 마을 못 가네? 어 이제 집에 못 가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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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자! 네, 잠깐만. 나 한 번만 소연이 죽여 봅시다. 손맛 한 번만 느낄게요. 다가와 주세요. 네, 다가와 주세요. 어, 잠깐 만화 없네. 고고리. 자, 여러분들 정말 아쉽게 졌습니다. 소대장님이 이기셨으니까 이거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으세요? 아 진짜로요? 네 두 개니까. 아 그러면 커플 목걸이가 돼버리는데? 네 안 되나? 소장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롤 좋아하는데 롤 피규어도 좋아하는데 롤 피규어를 언박싱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무튼 소대장님하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불러도 될까요? 아 네 그럼 언제든지. 이거 박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고생해준 소대장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영상 많으니까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재밌으셨다면 꾹TV 채널 소대장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원래 한 30초 정도 해요. 장난이에요.